고마우신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근육을 키우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 몸의 모든 근육이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근육이 줄어드는데 정말 이 근육만은 잘 지켜야 된다, 이 근육만은 잘 키우는 것이 여러모로 너무너무 도움이 된다 하는 근육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볼까요? 그것은 바로 엉덩이 근육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요, 이 근육 중에서 왜 꼭 엉덩이 근육이 중요한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또 이것을 키울 수 있는 아주 초간단 운동법, TV 보면서 하루에 5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이 방법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을 전공한 교육하는 의사, 아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여러분들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만 40대가 되면 그때부터 근육이 줄어들죠. 그래서 40대가 되면요, 1년에 1%씩 근육이 줄어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줄어들어서 정말 근육이 빠져나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근감소증 요즘에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죠. 여러 가지 건강에 안 좋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근육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따지는 근육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이 바로 엉덩이 근육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엉덩이 근육이 중요한 이유는요, 굉장히 큰 근육이면서 또이 근육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일단 엉덩이 근육이 줄어들면요, 허리가 아프기가 쉬워요. 왜냐하면요, 이 엉덩이 근육이 딱 있으면서 허리 쪽으로 올라가는 우리 허리를 딱 감싸주는 복대 역할을 해주는 바로 그 흉요 근막이라는 것입니다. 이 흉요 근막과 엉덩이 근육이 연결돼 있으면서 근육이 강화해져야 이 근막도 탄탄해지면서 함께 허리를 딱 잡아주기 때문에 훨씬 더 허리에 부담을 줄여주는데요. 이 엉덩이 근육이 줄어들면 점점 요통이 잘 생기기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허리 아프신 분들도 엉덩이 근육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면요, 엉덩이 근육이 약화되면서 허벅지의 이 뼈 있잖아요, 허벅지 뼈가 안쪽으로 회전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무릎 관절의 그 움직임이 변형이 되면서요, 이럴 때 결론적으로 퇴행성 관절염이 빨리 온다는 거죠. 그래서 무릎에도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 밖에도요, 엉덩이 근육이 줄어들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악영향이 많기 때문에 엉덩이 근육은 반드시 잘 지켜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엉덩이 근육을 기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운동법이 있죠. 뭐 스쿼트도 도움이 되고요, 또 한발 스쿼트라고 해서 한쪽 다리를 걸어놓고서 하는 것, 이런 경우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요. 이런 것들도 물론 좋겠지만요, 이런 운동을 하다 보면 또 허리가 안 좋은 분들이 허리 관절에, 그러니까 척추 관절에 좀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척추 관절에 문제가 없으면서 엉덩이 근육을 기를 수 있는 초간단 운동 방법을 말씀드릴 건데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내용은요, 서울대학교 재활의학과의 정선근 교수님께서 저술하신 책이 있습니다. 바로 100년 운동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운동 방법의 이름은 바로 앉은 상태로 다리 벌리기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간단한 도구가 하나 필요합니다. 바로 고무밴드가 되게 필요한데요,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예, 굉장히 간단하죠. 고무밴드만 있으면 됩니다. 이런 밴드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거든요. 이것을 다리 사이에 끼고서 다리를 벌렸다 오므렸다 하면서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운동을 그냥 앉아서 TV 보시면서 허리를 딱 펴고 어깨를 활짝 열고 나서 천천히 하시는 것,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하는 걸 직접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다리 벌리기 운동을 한번 시범을 보여드릴 건데요, 이런 밴드만 있으면 됩니다. 밴드를요, 다리에 낍니다. 이렇게 이 다리에 끼실 때 무릎 위에서 허벅지를 올리셔도 괜찮은데요, 이렇게 하면 저는 좀 약간 이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내립니다. 물론 여기까지 내렸을 때 여기 옆에 무릎 옆에 있는 데가 좀 꽉 조인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올리셔도 좋고요,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허리를 좀 곧게 펴시고 그 다음에 가슴을 좀 연 다음에 다리를 벌릴 때는 숨을 내쉬고요, 오므릴 때 숨을 들이마십니다. 자, 일단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자, 이렇게 10번 해봤는데요, 10번만 해도 엉덩이에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자, 제가 지금 하는 걸 보여드렸는데요, 이런 식으로 정말 간단하죠. TV 보시면서 천천히, 예, 천천히 다리를 벌렸다 오므렸다 하면서 이렇게 운동해 주시면요, 엉덩이 힘이 딱 들어가면서 꾸준히 해주시면 엉덩이 근육이 굉장히 강해질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영상 보시는 많은 구독자님들 중에서 자신만의 이 엉덩이 근육을 키우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도 한번 댓글로 달아주시면 다른 분들한테도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엉덩이 근육을 쉽게 키우는 초간단 운동법,
TV 보면서 하루에 5분만 투자하면 되는 방법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 이런 운동 잘 하셔가지고요. 근육 잘 관리하시고 또 건강한 생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